홈즈는 하녀를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어갔고 왕과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사방에 가구가 흩어져 있었다. 선반은 떨어지고 서랍은 열린 채 마치 출발하기 전 황급히 뒤집어 엎은 듯. 홈즈는 초인종으로 달려가 미닫이판을 떼어내고 손을 넣어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사진은 드레스를 입은 아이린 애들러였고 편지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셜록 홈즈 귀하, 가지러 오실 때까지 남겨둡니다. 홈즈는 봉투를 뜯었고 우리 셋은 함께 편지를 읽었다. 날짜는 전날 밤 자정으로 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속이셨지요. 화재 경보 이후까지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폐하가 탐정을 고용한다면 분명 선생님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 스스로 드러내게 하셨지요. 의심이 든 후에도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인자하고 친절한 목사님이 악인이라니.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배우로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남장쯤은 제게 새로운 것이 아니죠. 종종 남장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도 하니까요. 저는 마부인 존을 보내 선생님을 감시하게 하고 위층으로 달려가 산책복으로 갈아입고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내려왔습니다. 전 선생님 댁 문 앞까지 쫓아갔고 제가 정말로 유명하신 셜록 홈즈의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다소 경솔했지만 굿나잇 인사를 드리고 남편을 만나러 템플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적에게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방문하시면 선생님은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사진에 관해서는 의뢰인께서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더 훌륭한 남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폐하께서 잔인하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려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취할지도 모르는 어떤 조치로부터 저를 항상 지켜주는 무기로서 사진을 보관하겠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 사진을 남깁니다. 안녕히 계세요, 셜록 홈즈 선생님, 아이린 노턴. 대단한 여자야. 대단한 여자야. 우리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보헤미아 왕이 소리쳤다. 그녀가 얼마나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지 말하지 않았나. 감탄할 만한 여왕이 되지 않았겠나. 나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참 유감이지 않은가. 제가 본 바로는 폐하와는 정말 다른 수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폐하께서 의뢰하신 사건을 잘 끝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반대일세 선생.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 없네. 그녀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네. 사진은 이제 안전하네. 불 속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폐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하네. 말해주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 반지라도. 왕은 뱀 모양의 에메랄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손바닥 위에 내밀었다. 폐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제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요. 말만 하게나. 이 사진입니다. 왕은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다. 아이린의 사진 말인가? 물론이지. 자네가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군요. 부디 좋은 아침 보내시길. 홈즈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더니 왕이 그에게 내민 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나와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했다. 이상이 어떻게 한 대단한 스캔들이 보헤미아 왕국을 위협했으며 셜록 홈즈의 최고의 계획이 한 여성의 재치로 실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말이다. 홈즈는 여성의 지혜를 우습게 보았었지만 그 후 그가 그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이린 애들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그 사진에 대해 언급할 때면 항상 그 여성이라는 존칭을 사용한다.